기타리스트는 뭐 여러 명이 있죠. 팬더 유저, 그러니까 팬더 기타를 쓰는 기타리스트 중에서 가장 기타를 화끈하게 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올 것이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초대 손님이 없고 기타는 좀 골치 아픈 기타죠. 근데 그런 게 오면은 이누 씨가 분전을 했습니다. 뭐 아이바니즈 때도 그랬고 뭐그 뮤직맨 때도 그랬고 이누 씨가 이제 뭐그 나이에 걸맞게 그 아주 복잡하고 막 이런 곡들을 막 연습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공동조류의 기타리스트 스웨덴이 나온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잉베이 말스틴 그렇습니다. 시그니처입니다. 잉베이맘스테의 시그니처 진짜 올게 왔죠. 올게 이거는 저희가 오기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온다 온다 이러면서 공포에 떨었던 모델인데요. 예전에 사실 한번 우리가 이걸 리뷰를 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스켈럽 지판에 이풀 스켈럽 지판에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뭔가 잉베이가 오니까 연주를 해야지 연습을 하면서도 어차피 오늘 촬영장 나가가지고 스킬업 지판 받는 순간 순간 처음부터 뭐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만 역시나 그 역시 각오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말 빡세죠. 뭐 이런 기타가 다 있나 싶은 정말 그런 기타죠. 뭐 스킬업 지판 안 쳐보신 분들 진짜 매장 와서 저기 한번 만져라도 보세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이게 프렛이라는 게 소리쇠죠, 소리쇠, 음쇠. 그러니까 코드를 누르면 음쇠가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핑거보드에 손이 안 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안닿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꽉 누르면은 이렇게 어느 좀 정도 더 줄이 박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프레스 이게 이게 닿거든요, 핑거보드에. 손이 닿는 거죠. 줄이 닿는 게 네, 핑거보드에 닿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위에서 이 작도 타는 기분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렸던 그 기분 있죠. 그리고 이게 이런 류의 삑사리가 잘 납니다. 밖으로 익스피디션 아니면 나가죠. 이런 거 밖으로 밖으로 나가죠. 나가는 류의 삑사리가 굉장히 잘 나요. 야, 이것도 나가겠다. 네, 이렇게. 정말 잘 나갑니다. 여기 이게 손에 마찰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죠. 플랫에만 닿다가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참 다루기가 정말 여간 까다로운 기타가 아닙니다. 물론 야. 익숙해지면 이게 자기 게 되면은 정말 이만큼 대단한 무기가 없겠습니다만 자기 걸로 체화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기타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커터 초킹 정도는 되는군요. 네, 누르는 걸로만 초킹이 되죠. 아유, 예. 뭔가 잉베이가 이렇게 좀 힘줘서 누르고 비브라토를 같이 하면은 뭔가 암을 건것 같은 느낌의 엄청나게 빡센 비브라토가 되는 것도 누르면서 흔들기 때문에 그 음이 확실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잉베이는 정말 이 왼손 돌리는 것만으로 거의 아밍에 가까운 아밍에 가까워. 비브라토를 하죠. 암 비브라토니 아 이거 막 초킹 비브라토를 이렇게 할. 네, 누르면서 돌리기 때문에 음이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어쨌든 가격대는요 269만 원이고요. 가격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정말 참뭐 비싸지만 잉베이 모델이니까 뭐 일단 가격대는 치우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볼게요. 간단해요. L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위에다 지판을 얹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통으로 만든 다음에 까야죠. 까야죠. 이거를 이 스켈럽을 자기가 직접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까도 하이프렛 정도에만 예, 까지 그렇죠. 여기 풀 스켈럽 자기가 까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안정된 곡률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친 짓. 예, 커튼을 뭐 쳐놓은 거 같죠? 벌교에 보이냐? 야, 이걸 왜 이렇게 해갖고 하긴 뭐 필요에 의해서 네, 했겠지만 처음에 이 생각을 한 사람도 참 신기해요. 그렇게 뷔페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프랑스 빵이 있고 두건으로 덮여 있고 칼이 있죠? 네. 칼로 쓸어 먹으라고 만든 네. 그 칼을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아, 느낌이 납니다. 네, 참막 이렇게 그러네요. 아 그리고 손이 이것도 네, 그냥 이런 무늬도 아니고 가면서 점점점 물결이 물결 좁아지잖아요. 좁아져요. 아주 참 보기만 해도 부담가는 네, 정말 무섭습니다. 그 넥은 굉장히 양질의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어서 무늬목으로서의 그런 퀄리티도 상당히 좋네요. 잉마운틴 이제 헤드 머신에 뭐가 써 있는 게 많죠.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컨투어 바디 위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또 뭐라고 써 있어. 아니 싱크로나이즈드 그리고 트레몰로 PAT 번호가 PAT 앞에 뭐써 이런 거 있고 잉이맘튼의 복잡한 사인까지. 네, 오리지널 컨투어 오 바디 페이 페이턴트. 페이텐티드 그리고
이 잉베맘슨 사인의 별표.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거죠. 70년대 네, 라지헤드에다가 블렛까지 적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헤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9.50률의 던롭 600 슈퍼점퍼 프렛에다가 네. 스켈럽 지판이 적용이 되면서 정말 속주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계속해서 좀 시연 때문에 연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가락이 작두를 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지판에 걸리지 않고 줄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리스의 플랫리스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줄리를 스르르르륵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진짜 속주형 기타겠구나. 왜? 그러니까 예전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아 어떤 느낌 때문에 속주를 스켈럽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잉베이 시그네처는요, 잉베이 소리가 납니다. 진짜 납니다. 네, 나요. 뭐 제가 치면 안 나겠지만 팬더 앰프에다 꽂고 무슨 잉베이 소리가 나겠어. 들어볼까요? 이 무슨 잉베이 소리? 이 잉베이가 C 코드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참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드 케이스, 팬더 트위드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고요. 네. 네, 안쪽을 보여드리고 표범분이 된 이거 스트랩도 들어 있습니다. 네. 던럽 스트랩 락까지 같이 들어 그렇습니다. 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스트랩 핀이 없고요. 네. 바로 사서 장착하시면 잉이맘틴과 똑같은 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269만 원짜리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걸 해야만 하는데 꼭 우리가 하면 기타가 떨어질 때 푹신푹신한 데서 하면 기타 안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맞죠? 네네네. 네. 몸이 고장이 네, 나죠. 몸이 고장이 나죠. 이빨이 빠진 데든지 네. 뚝 찢어진 데든지 뭐 그런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빈디지털 튜닝 머신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뭐, F, 네. F키 예. 이게 좀 돌리는 느낌도 굉장히 빡빡하니 멋있습니다. 좋아요. 좀 이렇게 좀 손맛이 좀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클린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컵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소리 좋아요. 잉이맘틴이 블루스를 치면 샌더 개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반적인 팬더의 감성을 잘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약간 하이게인 느낌이 살짝 얹혀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요. 팬더에서도. 마샬 들어볼게요. 클린턴입니다. 네, 스켈럽의 빡셈이 여실히 드러나죠. 이리로 들어가. 뭐, 이 정도만 좋네요. 이거 뭐 마샬 개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거 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손이 뭐가 작두 이거 안 된다. 쳤었던 것 같아. 못 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스켈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는 재앙입니다. 참 그러네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걸로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촬영장에 먼저 나와가지고요. 네.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미리 악기 받아다가 네. 스켈럽 지판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도저히 그렇게 안 하면은요 그냥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칠 수가 없죠. 네, 이게 연습하고 와서 딱 보면요 이게 이 프렛 굴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프렛도 헷갈려요. 프렛도. 아 그렇죠. 네. 뭔가 잘 안 보여요. 프렛이. 프렛 그러네요. 프렛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21프렛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날펜데요. 날펜데. 네. 와 정말
이 미치는 거죠. 정말 이런 감성의 기타는 정말 이거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팬더에서 가장 유니크한 스트랫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잉베이의 그런 속주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기 마샬의 하이게인을 풀게인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TS9을 좀 섞어요. 네, 그래갖고 약간 좀 더 그 엣지가 부드러운 네. 느낌, 그 오르륵 올라가는 네. 그 드라이브의 느낌을 좀 더 퍼트려주고요. 약간 네. 그다음에 딜레이라든가 이런 공간 계열을 살짝 걸어서 네. 이제 그 좀 음장감을 살짝 이제 주면은 그럼 이제 잉비의 솔로톤이 비슷하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저희 기어타임스 스튜디오의 뒤에 냉장고만한 이펙터가 있다 이거 헛소문인 거 아시죠? 네,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어떻게 하면 저기 내려가면 잉베이 맘틴 시그니처 무슨 저것도 있을 텐데 드라이브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도 전혀 안 갖다 주고요. 네, 오늘 잉베이 맘틴 제가 이제 시연할 거에 그 세팅은요 마샬의 JCM 2000 하고 그 다음에 TS9 그 다음에 DD3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성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서부터 그 플레이어를 모집했는데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고 네. 댓글을 그렇게 조금 단 기회는 처음입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눈 감고. 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보통 다들 뭐 해달라 그러면 댓글 잘 달아주시는데 이거 인기 전혀 뭐. 입지를 안 하시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저도 여기 이번까지만 진짜. 예, 분전에 분전을 거두고. 이거는 이번까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거 안 할래요. 자, 그리고 아 그러면 그 공전절우의 신촌 기타리스트 인우 씨의 파비언 더 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치고야 말았군요. 네, 정말. 저 여기서 막 박수 치고 막 응원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야, 이게 똑같네. 와, 정말 제가 잉베이 거를 카피를 해보네요. 정말. 이거는 다른 기타리스트들 거는 좀 테크니컬한 그런 기타리스트들의 플레이를 많이 해봤어도 잉베이 마스터는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1500m 달리기 같은 1500m 그런 달리기죠.
빡세게 빨리 뛰는데 멀리 뛰어야 되는 거죠. 빨리 계속 뛰는 거. 계속 뛰는 거. 그래서 예, 제가 중간에 그 원코드로 하는 그 솔로 부분은 좀 날리고요. 네, MR을 살짝 좀, 편집을 해가지고 좀 짧고 예, 좀 굵게. 예, 뭔가 좀 예, 포인트가 재밌게. 되는 연주들만 좀 준비해서 이거 준비하느라고도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맞아, MR 갖고 또 편집도 하셨죠. 네. MR을 일단 많은 MR을 샀어요. 사고 나서 그걸 잘라갖고 중간에 키보드 솔로 날리고 붙였죠. 붙여갖고 또 네. 거기에다 연습을 해갖고 오늘 일찍 나오셔갖고 2시간 잤다가 뭐 치다가 또 뭐 이렇게 휴식을 네. 취하시다가 드디어 하여튼, 쳤는데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뭐 잉베이톤을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나 뭐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네, 댓글 이렇게 달시면 안 됩니다. 그 뭐 블랙스타는 못 치세요? 뭐 이런 거 아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정말 뭐 그런 거 있죠. 잉마운틴 중에 뭐 라이징 포스는 왜 안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 파비언 더 선으로 이제 만족해 네, 주시고요. 네, 이걸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만족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그 매장에 오시거나 어디 가셔갖고 쳐보실 기회가 있으면 파비언 더 선 그 앞에 네 마디만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칠 수 있는 기타가 기타인지 아닌지. 예, 네, 요 부분만 딱 연습하면 네, 사실 그 부분만 치면 네. 다 친 거죠, 파비언 더 선. 그렇습니다. 야, 오늘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네. 네,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과 소주 좀 드릴까요? 한 줄 평, 한 줄 평은 뭘 드려? 이거 뭐 이니 마운틴 잘났다. 한 줄 평. 네. 소주 그냥 잘 몰라서 세 잔 반 드릴 생각입니다. 기타는 이쁘네요. 기타 디자인에 한 세 개 드리고요. 이니 마운틴의 질투심 때문에 반, 막 한 개 반 가 세 개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적잔 반이면 그래도 더 많이 준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가격도 그렇고 연주의 편의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유저를 정말 배려하지 않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잉베 이외의 다른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네, 접근을 불허하는 네. 촉수 엄금 네. 같은 느낌의 정말 잉베이만을 위해서 잘 훈련된 개 같은 느낌의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잉베이누? 네, 잉베이누군요. 그러네요. 잉베이누였군요. 네. 네, 그런 느낌의 기타인데 뭔가 그래도 이거를 진득하게 쳐서 적응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 익숙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좀 꺼려했던 게 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연 때문에 좀 꽤나 좀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고 나니까 이게 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응하고 나면은 와 이게 속주라든가 어떤 플레이적인 그런 베리에이션에 있어서 굉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줄평을 드릴게요. 예. 한 줄평은 잉베이 스트랫 그 매력을 알 것만 같아. 알 것만 같아.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뭐 잉베이에다가 이 정말 나 잘랐어라고 얘기하는 정말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확고한 이 기타를 영예의 전당에다 헌정하는 느낌으로 다섯 개를 드리고 싶지만서도 극악의 연주성에서 까고요. 가격에서 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사운드에서는 뭐 정말 멋지네요. 잉베이의 사운드라는 거는 정말 기타리스트들한테는 한 번쯤은 내고 싶은 그런 로망의 사운드죠. 그렇죠. 거기서 두 개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가지고 네 개. 아 정말. 그래도 고득점을 받았네요. 네. 시그니처 고득점입니다 이 정도.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아, 이 평화로운 기분. 정말 그간 눈앞에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잉베이 시그네처를 무사히 마친 거를 축하하면서 제가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망스틴이란 이름에 무슨 은광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가 스웨덴에서. 그렇군요. 페라리 차 좋아하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좋아하고 롤렉스 시계 좋아하고 네. 좋은 거 다 해라. 한두평 봤을까? 좋은 거 네가 다 해라. 아 정말 너무 가진 자네요. 부럽게. 너무 가진 자인데 괜찮습니다. 지금 신곡이 잘 안 나오면서 이제 좀 미국에서 공연하기가 좀 멀어졌죠. 프로모터들이 네. 안 붙어갖고 공연은 좀 자제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말년에 좀 몸매를 잃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래도 멋있어요. 그래도 멋있긴 네. 멋있죠. 하지만 젊었을 때 그 머리 숱도 많아. 아. 네, 하여튼 가진 자 잉베이 기타 잘 봤고요. 네, 어쨌든 아니, 끝났으면 됐어. 네. 고마워 잉베이 고마워.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편안하고 무리 없는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